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보호무역을 하겠다고 하면 중국 같은 다른 나라들은 또 가만히 있을까? 또 한미 FTA도 영향을 받는 건 아닌가? 우리도 고민할 점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팀장인 정호선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나프타와 TPP, 한미 FTA에 대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는 협정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임기 초반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협정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한미 FTA도 재협상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미 FTA 재협상으로 관세 혜택이 축소되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자동차, 가전, 철강 등의 업종이 타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보호무역 기조 강화 추세로 이미 한국산 철강, 화학 제품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등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북미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를 미국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 멕시코로 진출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또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미중 간 무역 마찰이 심해지면 우리 수출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